콜론 캔서를 진단받은 남성의 CT에서 스플린의 스몰 하이포 어텐유에이션이 관찰됩니다. 병변의 크기가 작아 캐릭터리제이션이 어려운 병변이었습니다. 콜론 캔서 수술 후 2년째의 CT에서도 병변은 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팬크라스 테일에 커진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팬크라스 병변은 악성 병변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스플린의 병변은 T2 하이퍼인텐시티를 보이고 디퓨전 리스트릭션은 없으며 다이내믹 MRI에서 느리게 인핸스되어 딜레이드 페이스에서 하이퍼 인핸스먼트를 보여 헤만지오마와 같은 비나인 리전으로 생각되었습니다. 팬크라스 병변은 수술로 팬크라틱 덕탈셀 카시노마가 진단되었고 스플린의 병변은 폴리큘라 림포마로 진단되었습니다. 스플린의 림포마는 전체 호지킨스 림포마의 30%, 시스테믹 논호지킨스 림포마의 30 내지 40%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프라이머리 스플레닉 림포마는 약 2%에 불과합니다. 스플레닉 림포마 또는 림포마 인볼먼트는 영상 검사에서 허머지니스 스플레노메갈리로 나타나거나 디퓨즈 인필트레이션과 밀리어리 리전을 보이는 형태 또는 멀티플 포컬 리전이나 라지 솔리터리 리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5세 남성이 피지컬 체크업에서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여 시행한 검사에서 매시브 스플레노메갈리가 관찰됩니다. 다시 시행한 혈액 검사에서 아네미아와 루코페니아 및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관찰되었고 일라지드 스플린에는 일디파인드 하이포인핸싱 에어리아도 관찰됩니다. FDG PET-CT에서는 스플린에 부분적으로만 핫 업테이크를 보였습니다. 조직 검사에서는 대부분이 임팍션 되어 있는 페리퍼럴 NKT셀 림포마로 진단되었습니다. LUQ 디스컴포트가 있는 남성의 검사에서 매시브 스플레노메갈리가 관찰됩니다. 매시브하게 커져 있는 스플린 내부에 수많은 하이포어테니션 포사이도 관찰됩니다. FDG PET-CT에서 스플린 이외의 다른 부위에는 핫 업테이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직 단면에서도 수많은 밀리아리 노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양성 환자의 서벨런스 초음파에서 스플린 내부 및 하일라 에어리아에 하이포 에코잉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CT에서도 스플린에 다수의 하이포 인핸싱 솔리드 루킹 노듈이 관찰됩니다. 팬크라스 테일과 스플레닉 하일럼의 일라지드 림프 노드도 볼 수 있습니다. MRI 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매스들은 스플린에 비해 마일드한 T1 하이퍼 인텐시티와 T2 아이소 인텐시티를 나타내었습니다. PET-CT에서는 스플린 및 하일라 림프 노드 외에 파라이올틱 에어리아에도 핫 업테이크가 관찰되었습니다. 케마세라피 이후 매스가 현재 리그레션한 상태입니다. 47세 여성이 레프트 플랭크 페인이 있어 시행받은 초음파 검사에서 스플레닉 하일라 에어리아에 커다란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 비교적 경계가 좋은 하이포 인핸싱 솔리드 매스가 관찰됩니다. 스플린에서 오리진한 것으로 보이는 매스이고 센트럴 네크로시스와 다일레티드 베스큘라 스트럭처도 관찰됩니다. 매스의 사이즈가 크고 헤테로지니스하여 말려는 튜머가 의심됩니다. PET-CT에서는 스플레닉 매스에만 핫 업테이크를 보였습니다. 수술로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가 진단되었습니다.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양성인 남성이 처음으로 시행받은 초음파 스크리닝 검사에서 스플레닉 매스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 스플레노메갈리는 없이 약하게 인핸스되는 싱글 솔리드 매스가 관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림포마 외에 비나인 매스의 가능성도 의심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팔로우한 CT에서 매스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림포마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CT를 비교하여 보면 한 달 동안 매스 및 스플린 모두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술로 디퓨즈 라지 B셀 림포마가 진단되었습니다.
스플레닐 림포마는 디퓨즈 스플레노메갈리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흔한 형태이지만 멀티플 또는 싱글 하이포엔헨싱 매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비교적 well circumscribed 매스로 보여 benign 매스와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